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공기청정 청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차량의 문을 꽉 닫고 에어컨을 켜게 됩니다. 장시간 에어컨을 켜고 차량의 문을 닫아 놓으면 차량의 내부의 공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있는 공기 정화 모드를 설정해서 외부의 공기를 차량 내부로 들여서 내부에 좋지 않은 공기를 외부로 분출하는 방법과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서 자동적으로 정화하는 방법.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바람의 강도와 바람의 방향에 표시되는 PM2.5 밑에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차량이 시동을 걸었을 때 20이 넘었는데 지금 5까지 내려왔습니다. 저거는 보통 차량의 시동을 걸고 5분 정도 경과한 후에야 0까지 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세팅을 해놓아야만이 자동적으로 초미세먼지 PM2.5의 기준을 계속해서 낮춰줍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세팅 누르고 차량 누르고 공조 누르시고 그리고 나오는 항목 전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에어컨을 켰을 때 난방을 켰을 때 나오는 공기의 초미세먼지까지 정화를 해줍니다. 이것이 그 정화해주는 기준의 숫자가 표시되는 것이 바뀌는 저 숫자였습니다. 지금 세팅하는 방법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올리 투싼의 여름에 악화된 공기의 실내 정화를 위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PM2.5에서 표시되는 저 숫자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숫자는 1에서 199까지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 1에서 15까지는 아주 초미세먼지가 거의 없다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15에서 30까지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고 공기 정화가 필요한 상태며 30에서 199까지는 공기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장시간 켜놨기 때문에 1에서 이제 0까지 표시가 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 제로까지 왔다는 의미입니다. PM2.5는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모든 먼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올리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초미세먼지 표시하는 방법과 그것을 세팅해서 정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